좋은 책방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예, 2015년 한 해 동안 저희 소원 책방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자, 그 힘을 받아서요, 저희가 2016년 새롭게 소원 책방이 또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. 자, 새롭게 변화된 소원 책방,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? 예, 매주 수요일마다 예. 업로드가 되죠. 네. 그래서 수요일은 소원 책방. 아, 그렇게 외워야겠군요. 맞아요. 네.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예, 예. 신간들을 소개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. 예. 교회 내 새로운 신간들을 그때 차분히 소개를 해드릴게요. 예, 차분히 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이벤트 하나 있었죠? 예, 1월 9일 날 네. 예, 홍대 앞에 북카페 리벤에서 네. 북토크를 가져요. 저녁 7시에 맞습니다. 네, 저녁 7시에 1월 9일 토요일 저녁 7시 북카페 리벤에서 저희 북토크 공개 녹음이 있습니다.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또 긴장을 하더라도 조금 차분하게 방송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. 자, 그리고 2016년도에는요 예예. 저희가 새로운 테마를 가지고 합니다. 뭐 이제까지도 수녀와 수사가 또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지만 앞으로는 더 많이 수녀, 수사, 또 신부님, 또 신학생 여러분들이 정말 이 책만은 이 영화만은 예, 읽고 봐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또 추천을 해주셨어요. 네, 2015년 연말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어요. 네네. 그래서 많은 신부님들, 수녀님들, 수사님들, 또 신학생 이르기까지 네. 설문조사를 해서 추천들을 받았거든요. 네. 그래서 지금 많은 책들, 영화들, 연극들이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새롭게 출발하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소원 책방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언제나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